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편인 외부조정 대상자와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나누는 그 기준 수익 금액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매출 금액이 더 높은 외부 조정 대상자와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 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건 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부기, 그 다음에 복식부기 중에 자기 조정, 그 다음에 외부 조정, 그 다음에 성실신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외부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대말은 자기 조정인데, 자기 조정은 납세자 본인이 자신이 기장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외부 조정은 저희와 같은 세무 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조정을 맡겨서 세무 조정을 받는 것을 외부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 조정 대상자는 자기 조정 대상자보다 당연히 수익금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이것도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 수익금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딱 알아보기 좋게 2018년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직전 연도는 2018년이니까 현재가 2019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가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고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업, 건설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업종 구분인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그 외에 뭐 보건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외부 조정, 저희와 같은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조정을 맡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실신고를 알아볼게요. 성실신고는 수익금액이 훨씬 더 또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종 기준으로 15억 이상, 7억 5천, 그 다음에 5억 기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익금액 산정이 되는 과세 연도입니다. 외부 조정이나 자기 조정, 간편장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이걸 나누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실신고를 나누는, 성실신고를 구분하는 것은 2019년, 즉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과세 연도가 그러니까 지나가 봐야 내년에 성실신고로 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4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거고요. 성실신고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일반 소득세 대상자의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 물론 5월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당근과 채찍이 존재해요. 당근으로 있는 거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채찍으로 있는 성격은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수시로 선정을 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복식부기 대상자 중에 수익금액이 좀 더 높은 외부조정 대상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